자, 김성훈 이사가 생각하는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는 건설기계 테마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네. 매크로 단에서 주가 지수가 조금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전혀 어떤 상황이나 업황 그리고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섹터에 대해서 접근했었던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었죠. 그렇죠.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들. 아직 전쟁 중입니다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재건에 대한 부분들 수요 분명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도 역시도 가티 샤크티라는 이름으로 해서 1,600조 원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도 리오프닝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중국 내에서 경기 부진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또 인프라 투자를 중국 내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다면 결국은 올해 이제 건설기계 업종들이 바닥권에서 한 달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내년에 대한 어떤 서막을 알려준 어떤 그런 시그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대장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캐터필러입니다. 네. 캐터필러 주가 흐름 여러분 보시면은 끄떡이 없습니다. 네. 전혀 끄떡 없고 캐터필러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 당연히 좋았고요. 4분기도 좋을 것 같다. 내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캐터필러만 좋냐? 아니죠. 그 업황 자체가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쪽 건설기계 업황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좋을 것으로 보고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건설기계 쪽에 뭐 주가는 약간 지금 주춤했지만 어쨌든 내용이나 앞으로 내년에 기대되는 인프라 투자나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라는 종목이 있죠. 네. 일단 보시면은 최근에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가 5,000원에서 약 8,800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네, 아시는 것처럼 2,500선에서 2,359선까지 밀려간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두산 인프라 코어의 주가 흐름은 최근에 주가 지수는 밀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쪽 건설기계 업종의 종목들은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는 상당히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 현대건설기계, 대창단조 같은 부품 주까지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 지수가 돌아서게 된다라면은 강하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봤을 때 이쪽 건설기계에 대한 업종 상당히 어제 오늘이 아마 좋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가 지금 세 종목을 일단 말씀을 다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기업은 대창단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단조 제가 이것도 한 달 전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그리고 나서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현재 어제 오늘 이제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창단조도 이제 소위 무한궤도라고 하죠. 예, 네. 무한궤도라는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 역시도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 만큼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대창단조 한 번씩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난달에 11월에 이 종목들이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2월 내서 약간 11월 말부터 주춤하면서 일단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이어서 해주시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중에 최선호주로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네, 이번에 현대건설기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 똑같이 굴삭기를, 포크레인이라고 하죠. 네. 굴삭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제가 현대 건설기계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주가에 의해서 탄력이라고 하죠. 탄력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조금 무거운데, 건설기계는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2017년도에 상장을 했고, 2020년도까지 주가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업황도 안 좋았었고요. 그에 따라서 거의 한 3년 동안 감익 구간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신흥시장이 하나둘씩 돌아서면서 숫자 역시도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약 7%대가 나온 상황입니다.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사우디 그의 뭐 신흥국 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이 아직 열리지 않았잖아요. 네, 네. 중국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즉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굴삭기 업종, 건설기계 업종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중국은 먼저 리오프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출이 된다라면은 주가는 여기서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지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쪽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반영은 주가에 거의 안 되어 있다라는 의견이셨고, 자 그렇다면 현대건설기계 가격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2.75% 오르면서 어느 정도 구간은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현재 지금 59,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 오늘 거의 21선 찍고서 처음으로 돌아선 자리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선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명확하죠. 이번에 21선 근처인 약 5만 5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면 아마 무난하게 편안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관련 종목 중에 현대건설기계를 최선호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네옴시티 생각을 해보면 잠깐 쉬었을 때가 오히려 찬스였을 때였다라는 거를 상기를 해봤을 때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쉬어갈 때 한번 찬스를 잘 잡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테마이니씨 오늘은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